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시작하기 전에.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학교에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왜 전부 뒤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큰 소리로 야단하고 싶습니다. 네, 초면에 그렇게 하기가 내 죄송한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역 못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역 못 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예배 시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대로 나가면 그렇게 목회합니다. 그냥 초면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목회 선배로서 뭐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시면 정말 예배 열심히 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 열심 없으면 절대 안 씁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앞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사역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못합니다. 잘 여러분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적을 얼마나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돼요.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여러분은 저를 글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나름 LA 교계에서는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잘하는 목회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18년 정도 돼 갑니다. 18년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휴가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안식년은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예,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여유롭게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자신은 늘, 줄타기 하는 사람 같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이 목회입니다. 살얼음판, 저도 걸어보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다면 어떨까요? 조금만 힘을 주면 바삭하고 깨지는 거예요.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18년을 오면서 정말 다 놓아버릴까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소명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더큰 것이 뭐였었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다른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같이 이렇게 그래도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면, 저분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때그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신학교를 들어오기까지는, 뭐, 어떤 연고로 들어왔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몇 군데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보면, 그냥 순수한 목적이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no matter what, 어떻게 해서든 오셔 상관없지만, 그러나 신학교를 들어오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 갈등 하시다 오셨을 겁니다. 결단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시간과 짬을 내고 그리고 힘들게 와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한 분,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 열심이 없으면 써주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함께 나눌 제가 시계를 보면서 아마 해야 될것 같아서 좀 꺼내놨습니다. 8시 15분에 끝내면 되는 거죠? 제가 텍스트 그래요? 네, 뭐 더, 저기 시계가 있네요. 땡큐. 그럼 뭐더 여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자, 이 말씀 다 아시죠? 예, 혹시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너무 쉬운 이야기고 이 말씀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픽처라이즈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라기보다는 어쩌면 약간의 강의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금년을 시작한 지 벌써 바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도 중순이 지나고 벌써 이제 하순으로 향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희망을 가져보지요. 그죠? 뭔가 새롭게 꿈을 꾸고 계획을 가져봅니다. 또 금년에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하는 일마다 다 그저 순적히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 성도님들 같으면 그저 하는 일 다 건강하게 잘 되고 아이들 잘 크고 공부 잘하고 등등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끝까지 지나오면서 한 해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졌던 해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금년 안에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죠? 벌써도 뭐 시작하면서 많은 뉴스거리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가끔 큰 일 뭐 지진, 태풍, 뭐, 뭐 쓰나미 등등 뭐, 예. 뭐 원전 사고 등등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앞을 늘 지나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계셨던 것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죠? 자,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눈 감고도 갈 만큼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불과 한 시간 남짓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8~9시간 이상을 그 바다와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와 싸웁니다.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건너가지 못합니다.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분명히 일기를 봤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건너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마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닐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생각, 계획대로, 여러분이 꿈꾸던 대로 그렇게 되어진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무서운 파도와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 결혼을 위해서 이제 주례를 쓸 때 꼭 marriage counseling을 그저 한두 시간이라도 갖게 됩니다. 뭐 시간이 바빠서 많은 시간 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만나서 이제 하게 됩니다. 어느 커플도 예외 없습니다. 다 핑크빛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 거라는 거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죠. 예. 네. 또 결혼식 할 때도 보면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정말 죽고 못 살고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어떤가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목회 경력 거의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통계 자료입니다. 열 가정 중에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냥 대강의 수치인데 제가 이건 제 통계니까 뭐 객관성은 없어요. 그러나 잘 있으면 하나 반, 뭐 가정을 하나 반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두 가정은 안 됩니다. 열 가정 중에서. 20% 미만입니다. 한 세 가정, 두세 가정 정도는 그냥 살든 거니까 삽니다. 덤덤하게 삽니다. 또 한 세노 가정은요, 그냥 자식 낳고 살았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삽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가정. 나머지 한두 가정은요, 죽이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게 교회 내 통계입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의 통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결혼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여기 뭐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결혼은 어떻고 여러분의 주변의 결혼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인가 언젠가 이런 그 우연히 TV를 봤는데 뉴스 한 토막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도 지금 뭐 청년들이 잡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다가 이런 얘기 한 청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잡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을 가운데서 피를 팔아서 예, 영화를 보기 위해서 피를 팔아서 영화를 본다. 예, 헌혈을 하면 예, 가서 팔면 뭐 옛날 같은 모르겠습니다. 빵하고 우유하고 우리는 줬는데 옛날에는. 예. 근데 요즘에는 아마 돈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죠 유흥을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남들 보는 영화 나도 보고 싶으니까 가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정말 인생이 너무 서글프고 처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이 의도적이겠지만 방송국에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또 그 청년이 예, 정말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풀리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 본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 봅시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나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우는 그동안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정말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거기서 싸우고 막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안 도와주실까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뒷마당에 뭐 풀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아이가 풀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네. 식탁 위에서 성경을 펴놓고 손을 묶고 기도를 하다가 잠깐 봤더니 애가 물 속에서 꼴락꼴락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안 갈 엄마가 있을까요? 음식한다고 바쁘다고 손님 왔다고 안 나갈 엄마가 있을까요? 만사제끼고 뛰어나갈 겁니다. 내 자식 살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왜 아니 가시겠느냐? 왜 그러실까 도대체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 적어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해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야로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 때 주님이 응답을 하셨느냐는 거죠. 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저도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죽겠다고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응답 안 와요.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두 달, 어떤 데 작정 기다리고 100일,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금방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 일은 극히 드물,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싸우기도 힘들고 매달려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또 하나의 갈등이 뭐예요? 정말 이 기도가 되긴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듣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의심이 될 때는 없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때 당신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차라리 그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이 없거든. 그죠? 저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렸으면 난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목사라는 이 뭐랄까요. 그 어젠다는 저한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는 사업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늘 꿈꾸던 것, 내가 늘 생각하던 것, 하던 것은 늘 사업하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저는 사업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렇게 공부했고 상과대학을 나왔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뜻대로 풀려주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도 상상도 계획도 하지 않았던 그 현장으로 나를 목회자로 바꿔놓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어려웠을 때, 그 옛날에 어려워서 주님 앞에 매달 그때마다 나를 나와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건져주셨다면 나는 목회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의 목사는 결코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또 다른 장면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가 새벽녘 거의 이제 새벽쯤 이제 아마 거의 다 기진하고 이제는 뭐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그때인데 주님이 물을 걸어오시는 장면을 잘 알아요.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 안에 지금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두 제자를 배 안에서 지금 사투를 벌인 열두 명의 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1대 1로 나눠봤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열한 제자와 조금 달랐던 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열두 제자가 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어차피 고생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내 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열한 제자 가운데 속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 열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봤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중에 배에 올라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귀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것도요. 예. 아무리 싸워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 주님. 예. 그 주님을 예. 베드로는 보게 된 거죠. 열두 제자도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열두 제자는 그 가운데서 고생고생하다 주님을 보시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 이거 귀신이다. 유령이다.
큰일 났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밟고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똑같은 장면,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손바닥 부스지 볼 수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인생이 뭔지 내가 이 정도면 알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알 것 같은데 밤이 새도록 해도 있는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싸워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밟고 오시는 저분은 누구냐는 거죠. 나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이 문제를 여전히 파도치는데 그걸 밟고 오시는 저분은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은데 그것을 밟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그냥 있는 문제 그대로 놓고 그 위를 그냥 지나쳐서 초자연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면 나를 오라하소서. 정말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한 짤막한 문장이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하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가서 여러분 사역할 수가 없어요. 뭘 전할 겁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책의 내용을 전할 겁니까? 강의들은 강의 내용을 나가서 전할 겁니까? 해박한 지식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주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만큼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여 나를 오라하소서. 말씀만 없어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 경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씀만 없어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목사가 많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요즘 세대예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갈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분명히 생명을 걸고 믿는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은 여러분의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신학생의 생활이라는 게 뭐 다 대동소이하니까 저도 신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 시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게 안타깝게도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뭘 전하려고요?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영적인 교감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주님이 내니 오라.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다. 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미쳤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너 죽어 죽어 안 돼 안 돼. 베드로에게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미친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일. 예, 극단적인 일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가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방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신학교를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서 너 미쳤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해서 신학교를 들어왔다면 적어도 그런 음성은 들었어야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아랑곳하자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전혀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조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것이 나에게는 응원의 박수가 됩니다. 아, 내가 좀 믿는다는 걸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갑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고난 가운데 파도 속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걷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밤새도록 싸우다가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일찍 가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언덕에서 빤히 보고 계시면 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왜 아시는데도 안 도와주실까요? 그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손이 짧아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분명히 믿거든. 그죠? 그런데도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근데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고 말면 고생만 하다 끝나면 열한 제자 같이 되고 맙니다. 크게 쓰임받기는 어렵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다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평안한, 정말 형통함, 행복함, 즐거움, 여유 있음 이런 데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 대개 기도자들을 보십시오.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 기도자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냥 하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경험해보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려서 잘 나갔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사울보다도 인기가 높았는데 천천만만 소리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유도 없이 쫓아다니는데 끝도 없이 쫓아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피난 생활, 도피 생활, 그게 다윗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닙니까?
오늘 밤과 같은 이런 본문과 같은 심한 파도 가운데서 고난 당했던 그 사건, 그게 바로 간증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뭐 신학을 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생활면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좋은 신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를 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서원을 잘못해서 갔습니다. 네. 서원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게 가라고 해서 아멘 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4분 남았으니까 그 제 간증 해드리고 끝낼게요. 짤막한 간증인데. 1986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86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해 6월 달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나 준비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광신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구장님도 모셨고 부목사님도 모셨고 우리 부모님도 계셨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문 다 닫아놓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아보겠다고 비즈니스 좀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말고 중간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9월 달에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6월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게 보입니다. 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나도 설명 못하는데 그게 와요. 오는데 내 마음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 이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이 9월 달에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내 가슴을 콱 찌르는데 도저히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설교하시고 축도하시고 뭐 그러고선 축복기도 해주고 가셨어요. 그때 내 솔직한 마음은요. 정말 목사님 발길로 내지르고 차고 싶었어요. 발길로 한번 차주고 싶었어요. 괜히 내가 정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모시고선 예배드려도 되는데 괜히 좀 더 그냥 담임 목사님 오면 좀 세게 좀 될 줄 알고 축복받으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6월 달에 비즈니스를 오픈하는데 9월에 신학교 가려면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신학교 가는 것까지만 내가 아멘을 했어요. 난 사역자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공부 안 해도 되는 신학교 갔고요. 신학교 정말 나는 사역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개학하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첫날 첫 시간에 다 각자 나와서 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뭐 나와서 정말 다 순교자야 보니까요. 다 순교자. 나는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 제일 병신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쨌든 오긴 왔으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찾아가서 좀 전도서 써달라고 그래. 다른 교회 좀 어플라이 해봐. 그랬는데 내가 돌았냐 속으로. 나는 신학교만 다니기로 약속한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겠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긴 얘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잘 안 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제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절대 그런 교만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들어가서 개척하기 전까지 500명을 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지금 약 그 당시에도 그랬고 한 20, 30개 정도 됩니다. 조그만 동네 참 많습니다. 평균 숫자는 50명이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그게 현실이고 목사님들 잘 쫓겨나가고 교회 잘 갈라지기로 유명한 동네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어찌어찌하다 그 동네로 갔습니다. 개척 멤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저런 것도 내가 쓰면 된다.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목사들끼리 만나서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운 사람이에요. 미워요. 왜 남의 아픈 데를 건드려?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공부요? 해야 할 수 없이 합니다. 저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책이요? 봐야 하니까 봅니다. 뭐 성경이 난 정말 그 말씀이 언제 경험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뭐 꿀송이 천만에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꿀송이 안 같습니다. 예, 죽지 못해 봐야 하니까 보는 게 성경이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기도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예, 그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난 개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분명히 안 될 겁니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역할 사람 같으면 이런 자세로 예배드려서는 사역의 쓰임받기 어렵다. 여러분, 미친 사람 소리 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던데요. 나만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은 다 받던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접니다. 왜? 내가 제일 가까이서 듣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신자들, 사역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잠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